박배희입니다. 오늘은 악기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관리하는 것 중에 특별히 그 피니쉬마다 악기 관리를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요. 피니쉬, 악기 피니쉬에 따른 어떤 관리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제가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악기점에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악기 피니쉬는 보통 펜더의 그런 최초, 인류 최초의 베이스, 펜더 베이스는 라커 피니쉬를 먼저 했습니다. 라커를 이렇게 쭉 뿌려가지고 계속 덧입혀서 피니쉬를 이렇게 얇게 입히는 거죠. 그래서 라커 피니쉬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 그래서 빈티지 악기들 보면 되게 올드하죠.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게 라커 피니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거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하이그로시. 그래서 이제 유광이라고 그러죠. 라커는 이제 무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면은 뭐 손자국 같은 게 많이 남고 또 뭐 손때 같은 자국 같은 게 많이 남아요. 대신에 관리하기가 제일 편한 게 그냥 극세사촌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 됩니다. 가끔 이제 때가 앉을 때가 있는데 이런 제품들 뭐 저희는 이제 덕베이스는 섀도스킬 하니까 이런 제품들을 자연스럽게 뿌려가지고 예 그리고 닦아주면은 찌든째 같은 것이 많이 이제 제거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악기는 하이그로시 악기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먼지를 털어주시는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이그로시 악기는 물로 닦거나 뭐 이러시면 그러지 않으시겠죠.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물로 막 베이스 닦는 분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더라도 뭐 베이스 뭐 소리나 이런 게 이상이 없으면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건 하이그로시 악기는 그냥 먼지만 제거해 주는 게 좋고요. 뭐 필요하다면 이런 덤럽이나 뭐 어떤 그런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에브리데이 폴리시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제품을 사용해서 닦아주시면 이 때들이 아주 잘 그런 손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하드웨어에는 뿌리시면 안 됩니다. 하드웨어 같은 데 잘못 뿌리면은 거기에 뭔가 이렇게 하드웨어는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이물질이 끼고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픽업 같은 데도 조심해서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비슷하게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뿌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픽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기에 직접 이렇게 분사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도요. 이제 오일 피니쉬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오일 피니쉬를 먹인 거예요. 오일 피니쉬를 먹인 것도 그런 거는 이제 이런 먼지 같은 이런 거를 이렇게 탑이 또 올라가 있고 그러면 건조하면 이게 많이 갈라집니다. 탑들이 이게 실금 같은 게 가는데 오일 피니쉬를 먹인 거는 굉장히 나무 촉감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좋지만 관리하기가 좀 이렇게 좀 신경 쓰셔야 돼요. 특히 탑이 올라가 있으면 겨울에 이게 건조하게 되면은 이 탑이 미세하게 이게 뭐 갈라집니다. 이게 터지고 나오고 뭐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벌탑 같은 거 이런 결들이 막 있는 것들은 건조한 때 이게 많이 이렇게 나무들이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건조하게 두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이제 하자 그러면 그 관리를 좀 신경 쓰신다면 이렇게 레몬 오일 그 피드 앤 왁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보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게 바디에다가 발라주신 다음에 오랫동안 냅두면 안 되고 한번 바르고
많이 묻히신 다음에 잠깐 냅두신 다음에 다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에브리데이 폴리시나 이게 덤노 제품 이렇게 뿌리시면은 안 됩니다. 네, 별로 효과가 없고요. 이렇게 보습할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런 나뭇결도 더 살아나고 한마디로 이제 로션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라커 피니쉬는 어떻게 하냐? 라커 피니쉬는 아무것도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펜더 같은 그런 악기는 그냥 이렇게 융으로 털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피니쉬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니쉬는 크게 하이그로시, 그 다음에 라커 피니쉬, 오일 피니쉬 이렇게 있는데 오일 피니쉬에 사용하는 제품은 따로 이렇게 정보를 아셔가지고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하워드에서 나오는 피드 앤 왁스라는 그런 거네요. 윈베이스나 알파베이스 이렇게 사면은 오일 피니쉬 제품을 사면 이게 들어오고요.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샤도스키에서 나오는 이런 그 에브리데이 폴리시 이거를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악기가 오일 피니쉬인지 하이그로시인지 이거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라커랑 오일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라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일은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막 반딱반딱 이렇게 하이그로시처럼 빛이 나요. 근데 라커 피니쉬는 그러지가 않아요. 라커 피니쉬는 이제 벗겨집니다. 칠이. 그래서 라커 피니쉬랑 오일 피니쉬랑 헷갈려가지고 이런 거 바르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라커 피니쉬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고요. 먼지만 털어주시고 이렇게 극세사천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먼지만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 제품이든 오일 피니쉬에 사용되든 하이그로시에 사용되든 하드웨어 쪽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고 픽업 그다음 노브 쪽도 최대한 조심해서 직접 뿌리지 말고 극세사천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살살 문질러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이 오일 피니쉬를 사용하는 하이엔드 베이스가 많아요. 뭐 켄 스미스, 포데라, 윈베이스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이엔드 베이스는 주로 오일 피니쉬를 사용해요. 왜냐면은 오일을 먹이는 게 되게 더 고급스러운 어떤 광 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그로시는 물론 광이 나지만 이거 뭐가 이렇게 입혀 있어가지고 역광이 비춰지는데 오일 피니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수록 광이 좀 이렇게 약간 나면서 역광도 없고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도 좀 다르고요. 포데르 같은 거 구입하시면 이 냄새가 예, 그 약간 좀 캔디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잘 나고 아주 그 오일 냄새가 되게 좋게 향을 번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악기를 이제 간단히 피니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가지고 계신 악기가 내 악기가 뭐 라커 피니쉬인지 또 오일인지 하이그로시인지 이걸 구분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관리하셔가지고 피니쉬 그 악기 외관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나는 그런 거 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극세사천으로 그냥 이렇게 잘 먼지만 제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 피니쉬에 대한 관리는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뭐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에 수시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오일 피니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하면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건조한 게 모든 악기에게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오일류의 이런 악기들은 건조하지 않게 잘 이렇게 보습을 해줘야지 탑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은 이런 피니쉬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제가 이따가 간략하게 이 피니쉬를 먹이는 거를 영상으로 보내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